흰 주택 안에 1%도 안 남겨놓고 다 쓴 느낌이다. 이야, 온 몸으로 노래를 하는구나. 브라보! 아하! 주택 쉬었습니다. 예. 자, 안방에도 이 감동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이 우리 김주택 씨를 열어가고 있고요. 역시 대한민국 최고, 세계 최고. 진짜 킹 주택이다. 저렇게 할 수 있는 사업가 없어. 아, 진짜? 이제 사업가 저렇게 못해. 사업가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썼다가. 기침이 너무 정확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. 자, 지금 한태인 씨는 환하게 웃고 있는데 아까 오열했죠? 아까 화면에 다 잡혔어요. 왜 이렇게 울었어요?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봤잖아요, 저희는. 네. 인간 김주택의 밑바닥부터 다 봤거든요, 저희는. 아, 김주택 씨의 밑바닥도 봤어요? 네. 가장 환희에 찬 순간까지 거의 네. 모든 순간을 함께 했어요, 지난 3년간. 예. 오늘 이 무대 위에서 말로 한 것보다 더한 인간 김주택, 우리 팀 미라클라스의 리더 김주택의 진심을 봤어요.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. 참 좋네요. 재밌고. 아, 어떡해. 아니야. 아니. 김주택! 저 어색하니까 계속 이제 웃음으로 예, 돌리려고 하는 예, 한태희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. 이전 생각도 나고. 이거 뭐. 이게 또 고마움이 느껴져서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. 병민 씨도 뭐 비슷한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눈시울이 좀 붉어지셨어요, 병민 씨? 어떠셨어요? 뒤로 갈수록은 형님이 걸어온 길이 정말 그럼 16년이 넘는 시간? 그리고 지금도 계속 정진하고 달려가시는 그 모든 그런 서름이 한 방에 펑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서 그게 그냥 마음이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. 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. 그래요, 예. 바다 씨는 왜 이렇게 웁니까? 자기의 어떤 되게 중요한 시기에 그곳에서 저분의 인생에서 음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진지했는가 그 부분이 그냥 음악에서 느껴졌거든요. 네. 존경할 만한 그런 무대를 본 것 같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예. 주택에는 리스펙이다, 진짜. 정말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참 행운이라는 생각을 오늘 내내 하게 되는데요. 정말 무결점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.